유례 없는 초고속 성장으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대한민국. 그 도전의 시간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1600도씨의 초고온에서 영하 190도의 초저온까지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술력을 키우며 성과를 이룬 현장. 바로 대한민국의 국가산업단지입니다. 동서냉전 휴전체제 아래에서의 한국에서 경제가 이게 자본주의로서 제대로 서를 쓸 수 있나 없나, 중심국으로서 선진국으로 이렇게 갈 수 있나, 그런 어떤 중요한 기로에서 IBRD 같은 어떤 세계적인 자본까지 투입돼가지고 만들어진 세계 최대 규모의 중화공업단지죠. 국가의 방위를 책임지고 경제발전의 동력을 키우는 성장 엔진. 수도권부터 남동 임해 공업지대까지 지난 60여 년간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가 지역경제 성장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전국을 대상으로 곳곳에 이런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국토 균형 발전을 한 데 있어서도 크게 기여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산업과 기술이 만나 역동적인 성과를 이끌어낸 경제의 메카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아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불, 국민소득 만불 시대,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한국 제조업이 다시 커지면 3만불 시대도 빨리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멈추지 않는 경제성장의 엔진. 국가산업단지의 어제와 오늘을 돌아보며 우리 경제의 미래를 조망해봅니다.